아유, 락커 같아, 락커. 예? 진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잠깐만요. 노래 잘하세요? 아니요, 목이. 성대결절? 맞죠? 저도 결절이에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상담을 많이 하고 그죠? 말도 판매지, 영업지. 예,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도 결절. 예, 목소리만 들어도 직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주팔자로 보면은, 우리들 흔히 우리 세대 그렇게 얘기하잖아. 날린다. 날릴 수도 있다. 난리나는 거 화려하다. 그래서, 화려한 사주. 그래서 모든 거에 진짜로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금방 식상하거나. 예? 항상 확 타는 사람들은 꺼질 때훅 꺼져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확 타는 사주거든. 그래서 결혼을 해도 1부 정사가 안 되는 사주. 응? 그리고 또 2부 정사, 3부 정사 가는 사주예요. 본인이.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화려하다 보니까 꽃이야. 여자니까. 예, 잘 꺾여요. 그래서 본인도 여자 사주지만, 여자지만, 예, 화려한 남자 사주다. 그래서 대포가 있다. 근데 결정장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결정장애라 그러나? 뭐 정할 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보면은. 그죠? 그래서 요 사주들이 원래 조금 우유부단 할 때는 한창 우유부단해. 맞아요. 근데 한번 선택 딱 하고 나면 돌직구야. 예, 못 먹어도 고. 귀도 얇아요. 맞아요. 그래서 돌직구다. 근데 결단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어쨌든 자기 일을 하세요. 그거는 매장은 그냥 마지못해 운영하는데 정말 마이너스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고요. 매장을 그래도 줄인 게 그래도 신의 한 수였던 것 정확히 같아요. 무슨 매장? 이불 이불 매장이죠. 매장. 오케이, 이불. 오케이. 혼수 이불 매장인데 그러니까 늘 그렇게 30년 가까이를 해왔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안 좋고 하락이죠. 계속 그냥 돌려막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대안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정리를 하면 또다시 뭘 하기가 그렇고 남편이 뭘 하기도 힘들고. 저는 지금 그 배우고 싶었던 커피하고 그 학원 제과제빵을 배우고 있어요. 그냥 나중에 돈벌 이불 매장 이런 거는 돈벌이가 전혀 안 되거든요. 요즘 이제 하락세라 마진도 없고. 근데 그거를 또 새로 매장하려면 어쨌든 입점비나 브랜드비 이런 회사 갑질도 있고 해서 마진은 없는데 그렇고 나중에 노후할 때도 커피나 이런 기술 몸으로 익힌 기술은 조그맣게 뭘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일단 배우고 싶어서 배우긴 하는데 내가 그냥 일단은 뭐 해줄 얘기가 하나 있거든. 뭐 점이라는 게 항상 뭐가 심각하거나 뭐가 특정한 문제가 다 있거나 그래서 뭐 찍어보고 이런 건 다는 아니야. 근데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인데 내 질문을 먼저 할게요. 나한테 뭐가 궁금해서 왔을까? 돈을 언제쯤 벌수 있을까요? 됐어요. 수입이. 내가 그 얘기 할것 같아서 질문을 먼저 했어요. 왜냐면 내가 할 말이 있을 거라서. 근데 의외다. 내가 본인한테 던질 말은 제가요? 하고 또 한숨만 갖고 집에 갈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질문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 신랑이랑 헤어질까요? 뭐 내가 보기에는 이별을 할 만큼 했다 보니는 그래서 제초지형이 첫 번째 신랑이 아니잖아.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세 번째가 될수 있는 사주예요. 예, 뭐 아니어도 우겨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본인 사주에는 쇠복은 있거든. 근데 본인 말대로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싸우지 않았던 건 맞아. 왜? 쇠복은 있는데 쇠가 쌓여본 적이 없어. 본인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쌓였다 해도 흩어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본인이 그죠? 그래서 쌓여 본 적이라는 거는 꾸준히 내가 잘 갖고 무책하게 잘 갖고 안정권을 갖고 있는 시기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쇠폭이 있는 사주는 어디 안 가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내가 뭐 젊고 싱싱하고 락커 같다 짜 락커. 예? 나이에 비해서도 굉장히 싱싱하고 젊어. 그런데 제가 이제 장사를 했으니까 본인 장사를 못한다. 아니 장사꾼 사주 맞아요. 목이 나갈 정도로 뭐 설명도 했을 거고, 손님이 그만큼 있을 거고, 또 그만큼 열심히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게 풀이 꺾였다. 왜? 득이 없었으니까. 그죠? 신랑은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본인이. 같이 하죠? 보니까. 근데, 방향이 아예 바뀌었으면 좋겠어. 아예.
장사꾼이라고 해서 뭐 커피도 팔고 빵도 팔고 본인이 뭐 이불 한다 그러죠? 이불도 네. 팔고 뭐 백화점에서 하든 어디 뭐 상가에서 하든 유통이잖아. 네. 그래서 판매직이잖아. 네. 거기서 네. 본인은 소비자. 네. 네. 근데 그는 좀 방향보다 차라리 좀 무겁고 멀리 봐봐. 그래서 그냥 차라리 부동산 쪽으로 가봐. 아, 배워야 되잖아요. 안배 안 배워도 돼요. 부동산은 뭘 배워서 합니까? 자격증 따라고 하면 본인은 힘들고. 네. 제가 가끔 얘기를 많이 해줘서 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아마 이 방송도 보고 계시면 맞아 우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거짓을 얘기하진 않으니까. 네. 그냥 가서 요즘 근데 부동산 가격이 하도 안 좋으니까 네. 시작하라고 해도 좀 망설여질 거야. 하지만 항상 안 좋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부동산 죽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네. 또 다시 뜨고요. 하지만 네. 지금 잠시 주춤한 시기인 거야. 하지만 그 네. 직업이 본인이 가지면 반드시 마당발 사주다. 신랑은 내가 보기에는 장사하게 냅둬도 돼. 네. 이 사람은 샌님 사주야. 맞아. 꼬매. 네. 산수, 계산, 딱딱딱딱. 정리정돈 다 잘 맞아요. 정리정돈 못해. 아니 이 사주가 장사꾼 사주에서 딱 장사. 좀 소심해 꾸준한 거 있어요. 네. 근데 네. 본인 같은 경우는 모험을 해도 되는 사주란 말이야. 네. 그래서 기다릴 줄도 알고 베팅할 줄도 알고 네. 그리고 사교. 네. 예. 그게 강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줘요. 바닷고기면 호수에서 논 거야. 본인이. 그럼 바닷고기가 호수에서 노니까 튀죠. 튀잖아요. 얘기는 좀 많이 들었어요. 튄단 말이야. 그래서 튀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빨리 도약하고 빨리 좀 잘 돼. 또는 빨리 꺼지기도 해. 그런데 네. 이제 내가 바닷고기다 고래라고 하면 네. 예? 진짜 바다로 한번 나가봐. 그래서 제가 아까 그쪽으로 가보라는 거야. 예, 요즘에 많잖아요. 뭐 부동산 분양도 많잖아. 네. 내가 많이 소개도 많이 시켜줬던 부분이야. 직업적으로. 네. 잘 물론 사주에 잘 맞아야겠지. 근데 그쪽으로 가면은 본인이 생각과 시선과 각도가 달라질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질 거고. 네. 지금 제가 커피를 배웠거든요. 브런치도 배웠거든요. 빵도 만들어 봤거든요. 재미로는 아니요. 하는데 성이 안 차죠. 해도 안 된다 소리는 안 나와. 하지만 본인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절대 성에 차지 않아. 네. 그래서 뭐로 올까? 또 식상함으로 와. 네. 그러면 또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죠. 네. 그럼 다시 어떻게 되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가 네, 잠이 있어. 잠이 안 와요, 사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러지 네. 말고. 네. 돈 투자할 일도 없고 물품도 가서 하면 되는 일이야. 내가 그냥 딱 잡아서 얘기했어요. 그냥 분양사무소 같은 데 한번 나가보세요. 어디를 나가지? 안 나가요. 서울에 많잖아요. 지금 집이 어디예요? 의정부예요. 의정부? 그럼 그쪽에도 많이 있잖아요. 한번 가서. 그냥 부동산을 막연하게 가요? 저는 그런 루트를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가신 분들 참 숫자가 적지는 않아요. 솔직히 정월부로 오실 때 방송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분양사무실 가서 그 광고지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나 뭐 구글 이런 데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분양사원도 구한데 집 근처면 좀 편하겠죠? 네. 너무 그런데 한번 가서 네. 한번 얼굴 한번 내밀어 봐. 그러면 그분들이 네. 알아서 이끌어 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한번 내가 보통 그분들도 많이 알지만 딱 들어가면 갈 데가 많아져요. 네, 그 바닥에서 이제 왜 관심은 본인도 있어요. 있어요? 그럼 잘 됐다. 왜냐면 본인은 한 곳에서 있으면 안 되거든. 네. 내가 마당발이라고 했잖아. 네. 그래서 매장에서 있으면은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부동산이라는 게 한 군데 정착. 본인은 만약에 제가 자격증 떠갖고 그럼 제가 부동산 하나 차릴까요? 그럼 저는 아니 하지 마세요. 네네네. 네, 네. 차라리 분양 쪽으로 가서 자격증하고 상관없잖아요. 열심히 뛰어다니세요. 여기 저기 다 옮겨다니잖아. 네. 해봐. 그러면 마당발일 거다. 그러다 보면 삶이 조금 재밌네. 네. 신나네. 그리고 돈도 벌었네. 그 말씀만 들어도 왜 이렇게 갑자기 신나지죠? 그래서 판을 바꿔. 알았죠?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이런 부동산 쪽 반영해서 가신 분들이 적진 않아요, 숫자가. 네. 근데 후회하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용기를 가지라고 내가 좀 가장됨이 아니라 사실 한번 더 강요해 주는 건데. 예. 네. 그냥 점집에 와서 남는 게 있다면은 뻔히 뭐 장사하면 내가 보기엔 잘해요 본인 안 망해 근데 안 망하려고 장사하냐 그죠 네. 뭔가 나도 잘 살아보고 싶은 거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제대로 놀아봐 바닷고기는 바다에 있어야 재밌고 민물고기는 민물에 있어야 재밌다 그래서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보기엔 집안에 큰 우환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신랑은 그냥 하던 장사를 그냥 하게끔 네, 냅두시고 그렇게 생각은... 접지 마세요. 네네. 네. 네. 그러면 또 오리무중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만 그냥 한번 나가봐. 네. 나가보면 네네. 집 근처에 많을 거야. 네. 네. 그리고 한번 에라 그 점쟁이 말 한번 들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한번 하면 나중에 네. 나한테 고맙다 네. 그럴 거야. 내가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 그럴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은요. 네. 대부분 거의 99.9%가 고맙다고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을 거예요. 네. 특히 이쪽으로 가신 분들. 그래서 뭐 이 직업이 돈을 많이 버니까 괜찮으니까 이거 아니라 내 사주팔자 맞아야 되거든. 네. 뭐 딱 맞아. 그래서 예, 무당집에 오는 것도 본인의 인생 중에 일부잖아. 네. 오늘 이 시간도 본인의 시간인지 내 시간이 아니란 말이야. 네. 한번 주소 듣고 한번 가봐. 정말로. 그러고 나서 안 되면 그때 가서 빵집 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한번 맛을 보잖아. 다시는 호수로 가지 않는다. 그 넓은 태평양을 잘 다니겠죠. 왜 이렇게 제 심장이 뛰죠? 근데 선생님, 저 이혼은 안 할까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세 번, 네 번도 같은 사주라 했잖아. 근데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와서 네. 네 남자 있어요? 아니요. 응? 그럼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요? 네. 지금 와서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면 네네. 네. 그냥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다 필요 없어. 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방향을 찾는 거야. 맞아요. 막 답답했었어요. 네. 뭐든지 내가 그 방향을 잡히지 않으면 오만 가지가 다 핑계로 들어와서 맞아요. 방향도 못 찾고 현실도 힘들고 알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사람이?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가? 점집가. 그러다가 점집에서 아, 잘 안 되면 어디가? 정신병원가. 신경정신과 치료받으러. 약 먹으러. 그러니까 딱 그 시기거든 본인이. 네. 기폭에 있는 사주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네. 내 말 듣고 한번 에라 한번 가보자 하고 가면은 아싸 할 거다. 요즘은 좀 활력을 많이 찾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나아지긴 했어요. 근데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막 다 건태롭고 모든 게 싫은 거예요. 신랑도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고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재혼해서 제가 첫 아이를 43세에 낳거든요. 늦둥이가. 근데 다 이제 제가 가식이라도 신랑한테 잘해야지 하다 보니까 다 이뻐 보이더라고요. 다시. 그리고 저도 지금 갑자기 막 몸이 비대해졌다가 좀 이제 5kg 정도 빠졌거든요. 학원 다니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그나마 이제 좀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조금 또 불안해지죠.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사실은 선생님 제가 진짜 매장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불안하긴 한데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남의 돈이지만 어쨌든 계속 돈을 대출을 하든 뭐라든 심하게 쪼들리지는 않는데 어쨌든 제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큰 돈을 끌어서 할 수 있는 형편은 절대 아니니까 매장은 신랑을 접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안 돼요. 그냥 냅두고 네네. 본인이 가서 네. 열심히 한번 그 방향으로 나살겠소 하면 산다는 얘기 있죠. 네. 근데 나살겠소 하면 지금 죽을 때야. 맞아요. 그래서 나살겠다고 하고 매장 나가면 또 죽어. 맞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고. 제가 숨이 막혀요. 제가 가봐. 종로 쪽만 나가도 숨이 턱 막혀요. 근데 사람들은 왜냐면 승엽이 엄마가 나와야 장사가 된다. 그래. 손님은 끌거든요. 한두 팀이라도. 사실은 뭐 신랑이 5, 60만원짜리 팔고 제가 나가면 200, 300짜리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근데 진짜 하기가 싫어요. 그래. 하기가 싫어야 정상이지. 왜냐면 해운도 좋거든. 내가 항상 그래. 나한테 좋은 해운을 들으면은 네. 내가 삐딱해져. 왜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잘 다니는 회사에서도 회사 다니기가 싫어. 남들 너 그 좋은 직장 왜 때려치려고 그러냐. 아, 예. 때려치고 포장마차 했는데 대박 났어. 그러니까 저희 남동생도 그 좋은 실력을 왜 집에서 썩히고 안 나가냐는데, 근데 그런 소리도 이제 듣기가 싫은 거예요. 누나 왜 안 나가? 왜 안 나가? 근데 제가 그 커튼도 같이 했을 때 다니니까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견적 보고 오면은 300짜리가 1000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니는 거는 좋아요. 이렇게 일하러 간다 생각 안 하고 나들이 간다는 생각을 해요. 다니면은. 그 선생님이 아까 그 말씀 해주시니까 가봐요. 아 근데 막연하게 딱 맞아. 분양 사무실 이런 거를 어떻게
어떻게든 알아봐야겠죠? 그냥 알아보면 분명히 누투가 생겨요. 그래요? 100% 생겨. 될까요? 많아. 아, 될까가 아니라 100%죠. 알았죠? 네. 한번 그냥 그래 뭐 이것저것 다 물어볼 것도 있어. 그냥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하고 네네네 네, 네. 한번 가봐. 그러면 네. 고기가 물 만났다. 아 그래요? 네 진짜로. 아 이 짠물이 내 물이었구나. 신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공부도 하려고 아 어디 가서 막연하게 그냥 일이라도 배워볼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그냥 팔랑거리고 다녀야 돼요. 알았어요? 그리고 네. 그냥 화통하게 다녀야 돼. 뭐 아니면 도여야 되고. 알았어요? 그게 어울리겠죠? 이게 자꾸 움츠러드니까 더 우울증이 막 오는 것 같아. 답답하고. 그럼 병화요. 지금 그래서 약 먹고 있어요. 두근두근 병. 네네, 우울증.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운이 들면 약도 먹는다. 아까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럴 필요 없이. 네. 그냥 한번 에라 모르겠다 하면. 네. 괜찮다. 어느 정도 아이도 5학년이니까. 그건 알아서 해요. 네. 5학년 다 컸지 뭐. 네, 요즘. 그럼요. 그래도 시간이 돼요. 알아봐야겠네요. 알았죠? 아니까 내가 보기 젊고 싱싱하다. 나이에 비해서도 훨씬 젊다. 아, 그래요? 가슴에 나이도 젊고 외모도 젊어요. 나이에 비해서 훨씬. 좀 이렇게 그러면. 시원해진 느낌이 드네요. 그 아직 시작한 따라가. 것도 아닌데? 그걸 따라가면 네. 그게 내 기운이 느끼는 거야. 아, 그래, 그래요? 그게 맞아. 근데 이게 또 집에 가면서 또 식을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얼른 실천해 옮겨. 네. 그러면 뭐라 또 뵈면은 벼룩시장 이런 거기에. 것부터 알아봐야 될까요? 그래요. 인터넷 봐요. 네. 알았죠? 네. 아무튼 거기까지 볼게요. 네. 파이팅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